너무나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행동과 눈빛에서 그대로 묻어나는 활기. 오늘은 아이들의 꿈과 밝은 미래가 자라나고 있는 이곳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수원시 오목천동에 자리한 수원여자대학 아이웰 센터입니다. 밖에까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따라 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지도교사와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미술을 통해 어린이의 다양한 꿈과 상상력을 자라게 하는 공간 아이웰 센터. 아이들 스스로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침 덕분에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는데요. 약간씩 이렇게 모습이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얘한테 굉장히 좋은가 보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거. 이 아이웰 센터에 대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웰 센터에서는 수원여대 아동교육학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특히 미술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또는 무용체육 같은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교사들이 파견이 되어서 실습도 하고, 겉으로 결과물이나 이런 거는 미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다른 신체, 무용, 음악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져 있는 교육이 아이웰 센터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웰 센터의 특화된 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수원여자대학 아동교육학부를 찾아봤습니다. 여타의 대학과는 달리 유아교육과, 아동미술과, 아동체육과, 아동무용지도자과, 아동보육과의 총 5개 학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세분화된 학과를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전문교육이 아동교육의 맞춤형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수원여자대학의 특징입니다. 또한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전문화된 미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가 바라던, 제가 꿈꿨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서 이과에 들어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때 활용적으로 벽화 동아리 등과 같은 전공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더욱 폭넓은 경험을 쌓고 있는 미래의 아동교육 전문가들. 이제 차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우리 학과를 구성했는데, 그중에 이제 아동미술, 또 아동체육, 아동무용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어린이들의 그 창의력을 더 신장시키고 또 신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어린이의 그 하나하나의 그 다 틀린 개성을 살려가면서. 오늘 우리는 수원여자대학 아동교육학부에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 새롭고 체계적인 아동교육의 해법을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